Hello everyone, all of my Facebook and YouTube friends. I'm here in the Chungbu province, Jingkeng County. Here's the Jingkeng Jinseng Valley Festival.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페이스북 친구 여러분. 저는 지금 싱가폴, 충북의 싱가폴에 와 있습니다. 아, 어제 참 걱정들 많이 하셨죠. 이 미타가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안 미워할 테니 조용히 지나가 다오. 저의 많은 분들, 특히나 축제 감독님들은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감사하게 오늘은 해가 쨍 떴습니다. 해가 쨍 떠가지고요. 감사하게 여기 축제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가 없고, 보시게 되면은 예정대로 스케줄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곳 싱가폴 징평 인상골 축제를 생생히 전해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네, 여기 와보시면요, 이렇게 너무도 이쁘고 아름답게 이렇게 국화가 예, 되어 있고요. 저 앞으로는 중앙 무대. 그래서 1시부터 이제 축제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저 바로 옆에는 이제 상황실이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인상골 축제 이렇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 여기 와 있고요.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뭐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하시면은 저번에도 마이크로 병원이네, 여기는 확실히 미인 우리 마이크로 병원 여기 선생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곳을 네 바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바로 여기 이제 119 구급차까지 돼 있어가지고요, 5분인가요? 네, 바로 병원에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반의 준비 다 돼 있고요. 한번 구석구석 보겠습니다. 네, 구석구석 보면요, 여기 이제 뭐 관광객분들을 위해서 종합 안내소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감사한 게 저는 뭐냐면, 많은 분들 휴대폰 쓰시잖아요. 휴대폰 쓰시는데 휴대폰 충전까지, 그리고 미아보호소, 자원봉사 매점까지 아주 이렇게 친절하고 감사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오면요, 무엇보다 놀라운 게 저 뒷편에 해바라기가 아주 그냥 뭐 예,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래도 많은 분들 감사하게 와 있고요. 여기 오시면 저는 무엇보다 인삼골 축제지 않습니까? 인삼골 축제니까 인삼을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 식사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 이렇게 식사 예, 네, 맛있게 하고 있고요. 예. 네. 여기 여러분들 보광천이거든요. 지금 이곳 축제가 열리고 있는 곳이 증평 보광천에서 열리고 있는 증평 인삼골 축제입니다. 인삼골 축제인데요. 아, 저 나무 보이시죠? 예. 네, 정말 아름답고요. 여기 오시면 일단은 좀 그 인삼이라는 그 테마, 인삼이면 또 그 사포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건강을 또 챙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추억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축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우, 여러분 여기 정말 비가 많이 오긴 많이 왔네요. 많이 왔죠. 그래서 여기 물 불어난 거 보시죠. 예, 물 불어난 거 보일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많이 이렇게 수상 바이크 체험까지 준비를 다 해놨는데, 네, 물이 많이 푸른 관계로 저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네, 가을하면 저 개인적으로 코스모스하고 해바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그 보광천에 해바라기가 정말 아름답게 폈어요. 그래서 그 해바라기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짜자잔. 네.
장관이죠.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 보광천에, 네. 여기가 어디라고요? 네. 충북 증평군 보광천입니다. 그래서 여기 축제장 한 컵만 이렇게 오면요. 여기 정말 해바라기가 장난 아니게 아주 그냥 너무도 아름답게 폈습니다. 네, 저 맞쪽으로 마녀표로 또 다시 축제 현장이고요. 오늘부터 10월 3일부터 네, 펼쳐지는 일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집에 있지 마시고 한 번씩 이렇게 나오시면은 맑은 공기 그리고 뛰어난 천연의 자연환경 즐길 수 있는 충북 증평 인삼골 축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